지아의 썬데이 기탐. 썬데이 기탐 고고! 네, 오늘 무어 오디오사의, 발음이 안 돼. 무어 오디오사의 플렉스 부스트. 얜 부스트죠. 부스트 페달입니다. 오, 옐로 합니다. 뭐라고 해야 되지? 얘 진짜 레몬색. 엄청 레몬색이에요. 좀 연두빛 나는 레몬색인데, 베이스, 그 다음 볼륨, 트래블로 노브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게인, 값을, 노브, 예, 왕만하게 이렇게 달려있네요. 네, 플렉스 부스트. 플렉스가 플렉시블, 뭐 이런 거울 반사되다, 뭐 이런 뜻이. 네. 네, 색깔 완전 상큼하고요. 네, 여러분들 오늘 하루 플렉스 부스트와 함께 해 보시겠습니다. 자, 썬데이 기탐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년 병신년. 네, 처음 새해 인사드립니다. 뭘 인사를 그렇게 여러 번 드리세요? 네, 새해도 지하양의 리뷰 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박수. 네, 올 한 해도 네, 만수무강하시고요. 올 한 해도 만수무강하시고요. 집에 네. 뭐 복이 깃드시고 뭐 이렇게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요. 맨날 네. 하는 얘기 있는데 올해, 좋은 얘기는 계속해도 되니까. 올해는 벌교가 군대를 가겠죠? 그러게. 그렇죠. 예, 올해는 난 간 줄 알았어 이미. 예, 갔다가 휴가 나온 줄 알았대요. 그래서 휴가 벌교 나왔어? 벌교 씨 여기 와 있는데 오랜만에 왔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그 집안의 평화와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하야 제가 아침에 네.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6시에 사우나를 갔어요. 하하. 외할머니랑 엄마랑 부지런하시네요. 나랑 네, 여동생이랑 여자 넷이서 사우나를 갔는데 프리마 호텔이라고 청담동에 아, 예. 프리마 호텔 거기 여성 전용 사우나가 있더라고요. 아, 있습니다. 가서 10시, 11시까지. 몇 시간이야 그럼? 내가 6시, 7, 8, 9, 10, 11시, 5시간. 5시간을. 네. 여성이니까 가능한 시간이죠. 진짜 저 진짜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요. 남자들은 한 시간이 안 돼요. 그래서 보통 못 있어. 야 나가자. 보통 안 좋은 막 이런 사우나는 수건 안 줘요. 수건 가지고 와야 그러니까. 되고 1인 1일장 이렇게. 네, 뭐 그렇게 했는데 남자는 술이에요. 그러니까 막 쌓여있 때문에. 쓰라 그래도 안 써. 야, 나 쓰라이도 안 쓴데 몰려 닦아. 그냥 나중에 물만 이렇게 툭툭 털고 머리 빗고 그냥 스킨 뿌리고 나오는 거죠 그냥. 진짜 대단하다. 물 장난하다 오는 거죠 그냥. 그것도 대단하다 근데 진짜. 네, 말끔한 기분으로 여러분들 같이 새해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기어. 네. 2016년 첫 기어가 무어 오디오의 플렉스 부스터네요. 플렉스 부스트. 예쁘죠. 예쁘네요. 예, 색깔이 진짜 개나리 레몬색 좀 연두빛 나는 네. 레몬색이고요. 이쁩니다. 소리 들어볼게요. 얘는요, 그 우리 그 AC 부스터 했잖아요. AC 부스트 네. 그거 소틱. 오마주. 소틱. 그렇죠. 소틱의 AC 부스트 오마주한 부스트 페달이고요. 그 중에 그러면서도 개인 부스트 본연의 그런 뭔가 질감을 좀 살렸어요. 얘가. 자, 그래서 우선은 클린톤으로 펜더의 클린 부스트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볼륨 값이 있고요. 베이스 트래블이 있잖아요. 네. 베이스 중간, 볼륨 중간, 네, 트래블은 한 3시 방향으로 났습니다. 그리고 이건 개인 값이에요. 갈게요. 자, 개인 조절해 보겠습니다. 아, 게인이 줄어들면요 레벨도 약간 다운이 돼요. 볼륨 업 효과도 있네요. 굉장히 뭐 부드러운 오버드라이브 역할까지 좀 하는 것 같아. 게인량이 좀 묻어 나오니까. 그 AC 부스터도 좀 그렇잖아요. 그 역가가 거의 없고 그렇죠. 걸렸나 안 걸렸나 근데 막
치기가 편해지잖아요. 그렇죠. 그 이게 센시티브해져가지고 똑같아요. 그 느낌은 눈 감고 봤을 때 아, 에이씨 비슷한가 보다 이럴 수도 있어요. 예. 아, 우마주를 예. 되게 잘해놓은 예, 그런 케이스군요. 이건 얼마예요? 얘는 가격대가요 88,000원이에요. 봐봐. 어, 이거 바, 아, 좋다 오. 이거. 그 부스트 그 효과 안 넣고 88,000원 이거 훨씬 낫지. 훨씬 낫지. 아. 그래 뭐 쓸데없이 부스트를 넣어주고 만 원이나 넣어봤고. 그러니까 만 원이면 그쵸? 만 원이면 네. 거기 가시면 되겠네. 사우나 다시 한번 가요. 8,000원 못해서? 8,000원 못해서. 네. 예 그러면요. 다시 마샬 사운드에 가서 자 이제는 톤 노브 조절을 해볼게요. 베이스랑 트래블. 자 게인은 3시 반 정도 넣고 자 베이스 갈게요. 베이스 올렸어요. 오! 어 두터워졌어. 오 예쁘다. 자 베이스 내리고요 트래블 내리고 트래블 올릴게요 여기서 베이스 다시 올려볼게요 오 우와 오모야 야, 굿. 팬더에서 그레치의 울림이 나왔어? 네, 그러니까. 와, 죽인다 이거. 야, 이놈 물건이네. 그레치 바디 울림이 갑자기 깜짝 놀랐네. 네. 베이스랑 트래블의 노브 조작 느낌 너무 좋아요. 소리가 확 변하고. 네. 그러니까 이게 부스트의 느낌으로서 소리가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좀 굉장히 치기 편하면서도 톤 변화가 확실하니까 아 이거 물건이네 되게 이거. 물건이네. 가격은 블레이드보다 만 원 싼. 네, 그렇죠. 88,000원이에요. 자, 크기도 작고 이제 가격 싼 걸로 이제 굉장히 가끔 갖고 있는 무어인데요. 네. 그러면서 요즘 무어에서 이제 퀄리티도 굉장히 좋아져서 모든 그 공간계 이런 게 그런 애들은 무어로만 다 발라도 괜찮아요. 네, 완전 프로페셔널한 그런 사운드를 낼 수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디스토션은 아직 명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지금 쫓아오고 있는 상태고 이제 부스트까지 약간 무어에서 그 중상위 상위권으로 지금 넘어오고 있어요. 예. 맞아. 지금 그 오마주를 하면서 자기만의 색깔을 또 무어에서 만들고 있는 거야. 처음에 공간계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예, 맞아. 막 따라 하다가 나중에는 막 넘어서고. 막 진짜 다섯 개씩 들어가 있고 막. 진짜 되게 재밌는 회사인 것 같아요. 이 회사는. 자, 그러면은 게인을 한번 넣어보죠. 그래요. 팬더에 해서. 팬더 앰프 게인 자 레벨은 3시 방향이고요 베이스랑 트래블 중간으로 놓을게요 트래블 더 야. Good. 이거 그 베이스 음역대 잡아주는 거. 예. 야, 이거 되게 요거 하나 또 나왔으면 좋겠다. 아, 뭘로? AC 부스터 말고 그 소틱에 또 하나 부스터 있죠. 그거 오마주에서 또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 RC 부스터? RC 부스터. RC 부스터 제가 가지고 있어요. 예. 그거 또 모드에서 좀 있으면 나오겠죠? 그거는 근데 부스트 효과가 훨씬 더 갭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좀 변기로 그 네. 뭐라고 해야 되지? 그 펀치력으로 네. 있게 나오겠지? 나오겠죠. 어. 뭐 플렉스 나올 거예요. 분명히 나올. 플렉스 부스트 이거 굉장히 좋네요. 이놈 봐라 진짜. 하하 참. 자, 그리고 볼륨 값도요. 이게 얘가 볼륨이 그럴 때가 있어요. 이게 볼륨이 변하지 않다 갑자기 커지는 경우도 있는데 네. 얘는 되게 서서히 되게 능선 타듯이 커져가지고 그리고 조작력이 좋구나. 그리고 그냥 클린 부스트 역할을 할 때는 볼륨이 클린과 그 얘를 이제 온 했을 때 갭이 조금 커요. 좀 더 많이 부스트가 그러니까 오버드라이브로 쓸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양이고 개인 부스트를 걸었을 때는
아주 미세한 예. 부스트. 근데 아주, 질감이 예. 있나 없나. 어, 이 분명히 뭐가 늘어났는데 볼륨만 무식하게 팍 커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싹 뭐라, 감싸주는 예, 싹 감싸주는 어, 그런 부스트. 부스트는 그 디스트 부스트는 그런 게 좋아요. 그 딱 감싸주는 그런 거. 오, 자, 좋습니다. 아, 무어 이번 주부터는요 네. 이제 신년부터 병호쌤도 같이 한 줄 평을 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어,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 줄 평을 드리고 네. 지하 양도 한 줄 평을 주고 네, 그다음에, 여러분도 예 그다음에 이걸 딱 해갖고 점수를 네, 케이크 대 와인 케이크 대 와인점을 주는 거 이렇게 방식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한 줄 평 주고 그리고 여러분들 댓글에 한 줄 평 또 달아주시면 뭐 우리 또 상품 또 보내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한 줄 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AC 부스터 나왔으니까 이거 부스트 시리즈 RC 부스터 오마주 시리즈도 기대됩니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오, 네. 클린 부스터에서는 클린 부스터와 또 다른 드라이브의 오버드라이브의 느낌을 살짝 발라주는 그런 톤 조절감을 입혀주는 그런 부스트. 그리고 디스트 부스트로 사용할 때는 약간의 질감의 얹힘 감싸주는 자, 모든 것을 좀 포괄할 수 있는 그런 부스트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네. 얘는요 오리털 담요. 어우 좋다. 네, 요 한 줄 평을 네, 끝내겠습니다. 자, 이거 저 떨려요. 제가 저 처음이거든요. 잠시만요. 이게 마음에 드는 점수만큼 누르신 다음에 옆에 있는 토글 스위치를 한 방에 키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고 잠깐만요. 네. 숨겨낼 것 같은데. 뭘 숨겨? 자, 여기서 잘 안 보여요. 잠깐만요. 자, 왼쪽서부터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세 개 반을 주시려면 여섯 개를 누르시고 왼쪽 걸 하나 누르시고. 네. 자. 케이크 대 와인 몇 대 몇? 동점 나왔네. 동점이야? 4개. 아 이거 4개예요? 불 들어왔어요? 8개. 점이 나. 예. 예스. 나이스다. 오, 예. 아 이거 감이 좋아. 병신년. 아 예. 예. 이름부터 좋죠? 예. 어, 이거 좋다. 좋다. 재밌죠? 어 되게 따라하고 싶었는데. 어. 예. 그렇게 세레모니도 해주시고요. 예. 네. 아, 첫 기어가 아주 고득점을 받았네요. 그렇죠. 예, 포근하게 야, 한 해를 시작하는 느낌이라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네. 네. 다음 주부터도요. 이제 계속 아마 선데이 기타임 이어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또 많이 기대해 주시고 그만큼 또 알찬 그런 기어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러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